자료들로 안내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여기가 오늘 매물의 내부입니다. 특별하죠? 저도 이런 그 특별한 내부 인테리어를 많이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현장에서 한번 확인하십시오. 정말 자재들을 다양하게 배치를 잘해서 조화롭게 잘 해놨습니다. 다음 컷 보겠습니다. 자, 보시는 컷. 여기가 이제 주방 쪽이 되겠고요. 자, 주방 쪽에서 본 앞쪽 전망. 이 창호들도 상당히 고급스러운 고급 창호를 사용을 해놨습니다. 곳곳에서 여러분들 좀 보실 게 많습니다. 천천히 보시대요. 자, 그러면 이제 현장으로 밖으로 나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 매물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고요. 자, 여기가 해발 380m고요. 여기 도로가 아스팔트 포장 도로가 이렇게 쭉 있는데 차량이 거의 다니질 않더군요. 그만큼 도로는 잘 돼 있는데 직분하기는 좋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주변에 전원주택들 이렇게 계속 들어서고 있습니다. 정말 공기가 너무 좋았어요. 자, 그리고 오늘 매물 뒤편에서 본 것입니다. 자, 바로 앞쪽 여기가 380m인데요. 가보면 이 새소리와 풍광들만 보여집니다. 편안한 풍광들이 쭉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매물 또 앞에서 한번 볼까요? 자, 보시고 계신데요. 뒤편도 산이죠. 요렇게 쭉 있고요. 자, 오늘 매물 여기 있습니다. 석축도 아주 튼튼하게 잘 돼 있고요. 옆에 가면 시원한 유명한 또 계곡이 있습니다. 여기 계곡이 많이 알려져 있던데요. 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매물 다시 뒤편 쪽에 살짝 한번 보고 있습니다. 이쪽으로 계곡이 쭉 내려가요. 계곡이 쭉 내려가는데 조금만 걸어가시면 됩니다. 산책길도 잘 되어 있고요. 차량이 거의 다니질 않기 때문에 정말 말 그대로 힐링 주택이 되겠습니다. 자, 앞에서 보고 계신데요. 자, 요렇게 올라가시면 되고요. 자, 이쪽으로 이제 도로를 연결을 합니다. 해서 이쪽에 주차장 마련하시면 되고 여기 잔디하고요 펜스하고는 다 설치해 드릴 겁니다. 자, 여기 현관이고요. 2층에서도 보는 여기 발코니 부분도 좋고요. 여기 스페니시 기와로 돼 있고 내부는 좀 더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다 해 드릴 겁니다. 자, 위에 상공에서 본 경계 볼 텐데요. 자, 쭉 갈게요. 요렇게 가고요. 요렇게 쭉 갑니다. 요렇게 쭉 가고요. 이렇게 갑니다. 자, 이쪽이 이제 남서양이고요. 이쪽이 남양이 되겠습니다. 뭐 막힐 게 전혀 없고요. 편안한 풍광들이 함께 합니다. 자, 오늘 매물의 현장입니다. 이미 항공 영상 그리고 브리핑을 통해서 전체적인 현황들을 다 체크해 드렸습니다. 자, 오늘 매물은요 해발이 여기가 꽤 높습니다. 워낙 공기도 좋고 이런 곳이다 보니까 우리 매물 바로 옆에도 주택들이 지금 들어와 있는데요. 자, 오늘 매물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외관도 아주 특별해 보입니다만 내부도 지금껏 보지 못하셨던 그런 스타일로 되어 있습니다. 내부도 한번 자세하게 안내를 해드릴 텐데요. 자, 올라오는 도로 차량 두 대 충분히 올라올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다음 이쪽으로도 보시면 차량들도 올라올 수 있습니다. 바로 아래쪽엔 또 마을이 있고요. 아, 정말 새소리 외에는 들리는 게 없습니다. 계곡 물소리 하고요. 네. 자, 한번 올라가 볼 텐데 먼저 석축 쌓아놓은 거 한번 보시죠. 보강 작업, 기초 작업들이 아주 튼튼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소나무가 있는데요. 이 소나무는
현장에 있던 소나무들을 최대한 살려 놓았던 겁니다. 자, 올라갑니다. 계단이 있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다 마감이 돼 있진 않습니다. 이게 다 마무리 해드릴 거예요. 자, 오늘 매물 바로 여기입니다. 굉장히 컬러풀하죠? 네. 아기자기합니다. 내부도 기대해 주셔도 좋고요. 자, 몇 가지 좀 체크를 해드릴게요. 지금 여기는 앞쪽에 잔디마당은 잔디 깔아드릴 겁니다. 그리고 펜스, 네, 앞쪽에 철제 펜스 쫙 눌러드릴 거고요. 자, 나머지들도 마무리 다 해드릴 겁니다. 전체적인 현황들만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주 이뻐요. 그죠? 컬러도 다양하고요. 자, 옆으로 좀 더 가볼까요? 네, 여기가 옆쪽입니다. 이쪽으로도 계단이 또 있습니다. 올라오는 계단 또 있고요. 자, 옆으로 좀 더 가보면 네. 자, 이쪽이 이제 안쪽에 주방 쪽 다용도실 쪽과 연결이 되는 공간이고요. 여기가 옆에 끝자락입니다. 여기도 마무리 작업을 좀 더 해야 되고요. 뒤편도 예, 마무리 작업을 조금 더 필요해 보입니다만 전체적인 현황들은 거의 다 마무리가 됐는데 마감이 조금 필요해 보입니다. 양해하시고 보시고요. 이걸 아름답게 좀 더 꾸민다 생각하시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수도가 있는데요. 야외 수도 여기하고 한 군데 또 반대편에 또 있습니다. 야외 수도는 우리 매물은 우리 멤버는 그냥 광역 상수도입니다. 네. 좋아요. 푸른 산들이 쫙 보이고요. 네. 자, 그리고 이쪽으로 쭉 오시면 소나무가 저기 멀리 보이는데요. 소나무 옆쪽에 미리 말씀드립니다만 봉분이 있긴 합니다. 요거 참고해 주시고 요 바로 앞에 여기 있죠. 네. 여기도 얼마 전에 토지가 매도가 됐다고 합니다. 매매가 돼서 조만간에 여기다가 건축을 하신다고 하네요. 자, 그러면 뭐 이 사촌끼리 지내시면 되겠고요. 자, 뒤편도 산이 있습니다. 편안해 보이는 산 능선이 보이고요. 자, 여기 야외 수도 하나 또 있습니다. 네. 자, 여기 뒤편 또 보고 계시고요. 내부 층고나 이런 것들도 내부도 아주 깔끔한데 천천히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이는 이런 것들은 다 그냥 정리해 드릴 겁니다. 해 드릴 거고 자, 이쪽에 이제 차량이 들어오게 될 겁니다. 포장을 해 드릴 건데 이것도 나중에 들어오셔서 협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앞쪽에 자재가 있는 것들은 옆에 건축을 또 하게 되면 사용을 하게 되니까 그냥 현 상태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중간중간에 배수 작업 다 배수관 다 묻어 놨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뭐 물 배수 물 빠짐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좋겠고요. 여기 데크가 있습니다. 데크 여기도 지금 조금 오일스텐이나 이런 거 작업을 좀 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이쪽에도 그쪽 네,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딱 그냥 앉아만 계시면요 멀리 산자락부터 해서 시원한 바람 공기까지 다 들어옵니다. 괜찮네요. 네. 자, 그러면 이제 내부 들어가서 내부를 공개를 해드릴 텐데 내부 기대하시고 봐주셔도 좋아요. 네, 잠시 후에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자, 지금부터 내부 공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관 쪽 보시면요. 시스템도, 네, 시스템 현관 도어가 튼튼한 걸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자, 안쪽으로 들어갑니다. 자, 안쪽으로 들어가시면 여기 뭐 신발 신고 들어가셔도 좋고요. 저는 그냥 신발 벗고 들어갈게요. 신발 신고 들어가셔도 됩니다. 자, 오른쪽은 지금 신발장 큰 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여기 전실 자체가요. 굉장히 넓습니다. 면적이 꽤 넓고요. 자, 이런 벽면들 보시죠. 여기서부터 특별하지 않습니까? 네, 이런 문양들을 좀 넣어놨습니다. 보통은 그냥 이렇게만 돼 있는데 이렇게
또 해놓으셨고요. 자, 안쪽으로 들어갈게요. 자, 오른쪽에도 보시죠. 공장이 또 있고요. 여러 가지들을 다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삼연동 영림 제품으로 삼연동 슬라이딩 도어가 설치되어 있고요. 자, 들어갑니다. 자, 들어왔는데요. 조금 살짝 보시면 놀라실 거예요. 자, 먼저 오른쪽은요, 거실 겸 주방이 있습니다. 아주 널찍한 거실 겸 주방이 있고요. 그 다음 왼쪽으로 오시면 여기가 이제 2층으로 가는 계단이 있습니다. 계단실 아래 창고 있고요. 자, 그 다음 위쪽으로 가시면 욕실이 있고요. 그 다음 세탁실, 그리고 보일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에 1층에 방이 하나 있습니다. 자, 정리해 드릴게요. 1층에 방이 하나, 욕실 하나, 주방 거실, 다용도실, 보일러실 이렇게 있습니다. 2층은 제가 잠시 후에 안내해 드리도록 하고요. 자, 그러면 먼저 오른쪽부터 한번 체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보시죠. 여기 그 내부가요,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그런 특별한 자재들과 구조, 인테리어를 보여줍니다. 아, 위로 한번 볼까요? 2층도 바로 보이실 거고요. 아주 특별합니다. 자, 그러면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거실 쪽 볼까요? 자, 거실 쪽 보시면 층고가 무지 높습니다. 높이가 거의 한 8m 이상 나와 보이는데 인테리어를 굉장히 잘 해놓으셨습니다. 어디서도 본 적이 없는 아주 특별한 자재들과 구조로 되어 있는데, 자, 먼저 앞쪽 보시죠. 앞쪽에 전망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전망은요, 탁 트여 있습니다. 그리고 창호가 밑에 바닥 쪽에, 아래쪽에도 되어 있지만 위쪽에 세로 형태로 창이 또 세 개가 나 있습니다. 그래서 전망이, 채광이 그득하게 한눈에 들어오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보실까요? 이쪽으로 와 볼게요. 자, 여기 지금 창호는요, 영림 제품으로 되어 있고요. 이중창에 두 겹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중창에 두 겹. 그래서 중간에 이제 가스가 들어가 있는 아주 단열 난방에 최우선을 한 고급 시스템 창호입니다. 영림 제품 중에 상위 레벨 시스템 창호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벽체나 이런 것들도 한번 볼까요? 다양한 자재들을 사용을 해놨습니다. 컬러들도 다양한데 한번 볼게요. 자, 여기도 지금 목재로 되어 있는데 컬러가 조금 다르고요. 오른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기도 조금 색다르죠. 밑에 하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부도 조금은 또 색다르게 되어 있고요. 왼쪽 가운데 있는 여기도 또 다르고, 위로 갈수록 또 조금씩 차이 납니다. 지금 중간중간에 있는 것들은 방염 자재들로 처리가 되어 있고, 위에도 또 컬러가 다릅니다. 자재가 오른쪽 앞도 또 좀 다르고요. 자재들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지금 앞에도 보시죠. TV월 쪽도 예, 지붕 처마처럼 되어 있습니다. 지붕 처마처럼 이렇게 인테리어를 해서 또 특별하게 해놨고요. 자, 그리고 이쪽으로 오시면 이제 주방 쪽 위에도 보시죠. 주방 위쪽에도 뒷면은 검은색 블랙 톤으로 해서 조금 만들어 놨습니다. 이거 한눈에 제가 다 못 담아 드리는 것 같아서 여튼 아주 특별하게 인테리어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LG 제품으로 된 주방 가구입니다. 상부장이 없죠. 상부장 없이 깔끔하게 정돈이 되어 있습니다. 이쪽을 이제 그러니까 식탁 공간으로 준비를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저쪽 왼쪽에는 저기 냉장고 자리가 별도로 있습니다. 후드가 있고요. 자, 여기는 가스레인지 또는 인덕션을 설치할 수 있도록 전기까지 다 빼놨습니다. 자, 여기 개수대 있고요. 창호도 가로 형태로 길게 빼놨고, 중간중간 이런 거 보시죠. 이런 선반 같은 경우도 그죠?
순방같이 이렇게 또 설치를 해놨고요. 아주 특별합니다. 자, 밑에 바닥은요, 네, 강화마루입니다. 강화마루 설치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 또 가볼게요. 자, 이쪽이 냉장고 자리가 되겠습니다. 냉장고 자리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밑에 세탁, 계단실 아래 창고 있고요. 자, 계단도 아주 느낌 좋은 자재들로 준비를 해놨고요. 자, 이쪽에도 지금 불을 좀 다 켜볼까요? 네, 이렇게 환하게 들어옵니다. 자, 이쪽 들어가 볼게요. 이쪽이 욕실입니다. 욕실. 샤워 부스까지 설치되어 있는 아주 깔끔한 욕실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 여기도 지금 보시면 3단으로 되어 있죠. 밑에 하단부터 해서 중간에 위에까지 세 가지 자재로 마무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가, 여기 슬라이딩 도어가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좀 특별하고요. 그죠? 그 다음, 오른쪽이 이제 세탁 공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보일러실입니다. 기름 보일러가 설치되어 있어요. 우리 매물은 기름 보일러 난방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네. 그리고 여긴 또 그죠? 테라코트 작업이 또 되어 있고요. 다양한 그 구석구석이 다 새롭습니다. 그냥 특별하게 다 되어 있어요. 여기도 보시면 또 조금 또 다르게 인테리어가 되어 있고요. 이 문을 열심히 이제 바깥쪽으로 연결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타일도 밑에 바닥하고 그죠? 헤링본 스타일의 타일 왼쪽하고는 또 조금 차이가 있고요. 자, 이렇게 통과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른쪽으로 안방으로 가볼게요. 자, 안방으로 오시면 전체적으로 화이트 톤, 밝은 톤의 자재들로 마무리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붙박이장 들어와 있고요. 그리고 위에 등도 LED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무엇보다 자 우측에 창이 아주 크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상부 쪽으로만 되어 있고요. 또 이중창이다 보는데 아, 이 산 쪽, 하늘 쪽만 딱 눈에 들어옵니다. 깔끔하죠? 안쪽에서 살짝 한번 볼까요? 이렇게 설치가 되겠습니다. 위에도 보시죠. 여기 위에도 등이 중간중간 다 보시면 큰 등보다는 아무래도 중간중간 매립등, 예, 중간 매립등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2층으로 올라가서 2층을 한번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층은 잠시 후에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층으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층 보시면 지금 나무 계단으로 되어 있고요. 난간도 나무 계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에는 지금 안내등이 쫙 펼쳐져 있습니다. 왼쪽, 그죠? 예, 올라가는 쪽에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무 계단 느낌도 아주 좋고요. 자, 이쪽은 다 안쪽 목재로 마무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올라올 수 있는데요. 자, 올라왔습니다. 자, 불을 좀 켤까요? 네, 목도 불도 좀 켜고요. 내부 등까지. 자, 여기도 등을 하나 켜면 더 이쁘게 나오나요? 자, 이렇게 되네요. 자, 2층 보고 계십니다. 자, 2층에 지금 방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 오른쪽에 욕실이 하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약간 복도 형태긴 합니다만 이렇게 또 2층 발코니처럼 되어 있습니다. 내부 발코니. 네,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자, 밑에 아래쪽 보시죠. 이쁘죠? 아주 특별합니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자, 이쪽 계단 올라오는 쪽에서 보면
이쪽에 방이 하나 있는데 방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가 2층의 방입니다. 네, 여기도 1층과 마찬가지입니다. 붙박이장 설치가 되어 있고요. 여기는 컬러가 조금 다양합니다. 밑에 아래쪽은 밝은 톤에 화이트 톤이 전체를 좀 줄을 이뤘는데 여기는 그린과 옐로우 계열이 또 자리를 잡습니다. 창이나 이런 것들은 거의 똑같고요. 영림의 제품으로 아주 튼튼한 이중창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특징을 좀 하나 보죠. 위에 보시죠. 등 받침대가요. 또 목재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도 조금은 특별해 보이네요. 자, 그 다음 여러가지 자재들을 구석구석에 다 배치를 해놨군요. 자, 이쪽 보시죠. 여기도 1층과 마찬가지입니다. 1층과 거의 유사합니다. 예, 깔끔하게 샤워부스까지는 욕조 보실 수 있고요. 자, 이런 것들은 지금 방염 자재입니다. 방염 자재로 해서 되어 있는데 그 뭐죠? 우리 보통 그 녹음실 가면 스튜디오 가면 이렇게 구멍 송송 뚫려 있고 흡음재라 그러죠. 소리를 빨아들이는 그런 것들처럼 시공을 해놨습니다. 여기도 중간에 또 두 개의 특별한 공간 또 되어 있고요. 자, 보셨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쪽에 나오시면 바깥쪽을 보실 수 있는데 바깥쪽도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멀리 전망 다 나오고요. 편안합니다. 해발도 좋기 때문에 새소리가 쫙 들리고요. 숲속입니다. 말 그대로 숲속. 자, 구독, 좋아요 꼭꼭 눌러주시고 전국의 매물 촬영, 무료 촬영입니다. 무료 촬영 많이 많이 접속해 주십시오.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번에 또 다른 매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말풍부동산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